이제 축전기에 연결해서 직렬병렬 혼합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저항하고 그 다음에 축전기가 연결되어 있을 때를 우리가 이제 회로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다행히 이제 여기 물리2에서 이제 코일 연결되어 있는 건 빠져 있어요. 물리1에서는 이제 요 녀석까지 들어가 있는데. 자, 우선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녀석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 교류회로 같은 경우에서는 저항 역할을 하긴 하지만 계속 전류가 흐르죠. 근데 여기가 직류 전원을 연결해주면 교류가 아니라 이렇게 직류 전원을 연결해주면 얘가 완충이 됐을 때 뭐라 했어요? 완충. 이거는 뭐의 개념? 무한대 저항에 해당한다 그랬죠. 아예 전류를 차단한다 그랬죠. 그래서 완충됐을 때에 대한 개념을 물어봐요. 아시겠죠? 전류는 차단했을 때 대신에 얘가 뭐야? 그치, 그만큼 충전이 된 거지. 그래서 이걸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 우선 직렬 연결된 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자, 이런 회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지금 축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항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원이 이제 V라는 전원이 걸려 있을 때, 이제 요 회로를 분석해 볼 거예요. 얘가 완충이 됐다고 하면 여기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여기 전류. 안 흘른다니까. 지금 완충된 상황. 완충된 상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른다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에 지금 전압이 V라는 게 걸려 있으면 이게 지금 직렬로 연결돼 있을 때 여기에 걸린 전압은 얼마? 0입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는 얼마? 그렇죠. 이 전압이 걸려 있는데 얘가 아무것도 전압에 대해서 전압을 먹지 않았다면 여기에 걸린 전압이 V가 돼요. 선생님, 그러면 전압이 걸렸는데 왜 전류가 안 흘러요? 그렇죠. 그만큼 뭐야? 얘가 V만큼 전압 먹어서 얘가 충전이 된 상태예요. 대신 전류는 흐르지 않은 거예요. 완충이 된 상태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저항은요. 무조건 어떻게? 그렇지. 전압이 걸리게 돼 있으면 전압이 걸리면 어떻게? 무조건 전류가 흐르게 돼 있어요. 근데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얘 때문이라 하더라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얘는 전압이 걸리지 않았다. 자, 다시 한번 정리. 이 저항은 무조건 전압이 걸리면 전류가 흐르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전압이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요게 포인트예요. 됐죠? 자, 그럼 우리가 병렬 연결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축전기하고 저항이 이런 식으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자, 돼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전원은 V가 걸려 있다. 그럼 여기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완충됐으면. 이렇게 가던 전류가 이쪽으로는 흐르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가던 전류가 이쪽으로는 흐를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요 녀석은 지금 V라는 전압이 어떻게,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자, 이걸 파란색으로 할까요? 여기에는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 저항의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반드시 V라는 전압이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병렬 연결로 돼 있으니까 이 축전기도 어떻게 된다? 마찬가지로 V라는 전압이 걸려 있어요. 근데 전류가 안 흐르잖아요? 당연하지. 왜? 이거 전압이 걸려 있어서 얘는 충전이 된 상태예요. 전류는 흐르지 않지만.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예,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혼합 연결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저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저항이 있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여기는 축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요런 상황. 마찬가지로 축전기는 완충된 상황이라고 해보죠. 그리고 여기 직류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V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요렇게 가면서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르죠. 왜냐면은, 요렇게 전류 흐르고 이쪽으로 갈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흐르죠. 물론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해되죠? 그럼 이거를 전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전류는 여기를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얘는 어떤 회로로 보냐면 이런 식으로 저항 두 개가 똑같은 게 연결되어 있는 직렬 회로로 보거든요. 그럼 여기 걸린 전압 어떻게 된다? 이 전압을 똑같은 저항이 두 개가 나눠 먹는다. 그래서 여기는 2분의 V가 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2분의 V가 걸리는데 그럼 여기는 문제는 뭐냐면 2분의 V가 걸렸다는 얘기는 얘랑 얘랑은 지금 저항과 축전기는 병렬 연결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2분의 V가 걸려 있죠? 전류는 흐르지 않지만 2분의 V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여기 뭐 2분의 V만큼의 뭐 전하가 축전, 그러니까 이렇게 충전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더 볼게요. 이번에는 요 앞부분에도 이제 축전기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저항이 연결되어 있고, 또 여기 병렬로 축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혼합 연결을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V라는 전원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벌써 여기서부터 차단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완충이 돼 있다고 하면 여기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죠. 그럼 여기도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요. 당연히 여기도 전류 흐르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전압을 어떻게 되는 거냐? 잘 보세요. 여기서 보게 되면 얘는 전류 흐르지 않고 얘도 전류 흐르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 저항, 여기선 저항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저항에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조건 여기에는 걸린 전압이 0이란 얘기예요. 어? 그러면 얘가 0이라는 건 나머지 부위는 어디 간다? 그렇죠. 얘가 다 먹는 거예요. 얘가 부위를 다 먹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왼쪽에 있는 이 축전기에는 어떻게 된다? 부위만큼 전하가 충전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여기 축전기는 어떻게 된다? 얘는 지금 안 먹잖아요. 전압이 안 걸렸기 때문에 여기도 전압이 0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된다? 전하가 충전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같은 충전기, 축전기라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곧대곧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여유,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여러분들이 그 흐름에 따라서 이해를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하나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회로 분석에 대한 거, 특히 이 저항에 관련된 회로 분석을 먼저 좀 이해를 하고 나면 이런 것들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배운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좀 어려웠겠지만,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내용들 한번 잘 익혀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요 단원에 대한 문제, 수능 2점 테스트부터 해가지고 문제 풀어가면서 또 거기에 대한 또 디테일한 사항들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주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